그 다음에 이제 더 겁난 소리가 나와요. 수행이란 업을 짓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 제방 은도호대 그대들 제방에서 말하기를, 그대들 제방에서 말하기를, 닦음도 있고 증득함도 있다. 수행도 있고 깨달음도 있다. 우리 일반 불교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영맹정진도 하고 뭐가 나올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방에서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답은 못 얻으면서 끊임없이 그쪽으로 막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수유정 수행도 있고 그것이 수행이다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 깨닫는 게 있다. 증득하는 게 있다. 그렇게 하는데 착각하지 마라. 막 착하라. 착각하지 마라. 서류 수득자라도 설사 누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용맹정진하고 30년, 40년, 50년 세월을 그렇게 참선 수행을 해서 뭔가 얻은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계시 생사업이야. 그건 전부 생사업이야. 생사업이라. 이어 육도 만행 제수라 하나. 그대들이 말하기를 육도 만행이를 다 닦는다. 전부 다 닦아. 뭐 참선만 하는 게 아니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걸 전부 골고루 열심히 닦는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악연, 계시, 조업이라 그 전부 다 업짓는 짓이다. 업짓는 짓이다. 이게. 업은 좋죠. 좋은 업이야 일단. 그래도 그런 업을 지어야 돼 우리가. 그런데 이게 여기서 왜 업을 짓는 일이라고 이렇게 비꼬아서 말하는 거 하면은 우리가 정말 내 진실한 한 마음자리 무의지인 그 자리에 딱 안주해가지고 그 자리에 안주해가지고 보시를 하든 지계를 하든 뭘 하든 그야말로 그 흐르는 물에 배를 타고 설렁설렁 아무 힘들이지 않고 지나가듯이 그렇게 참선을 하고 그렇게 육도만행을 닦아야 옳은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건 거기에 목을 매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업을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야말로 이건 나의 삶이야. 그냥 놀면 뭐 할 거야. 아무도 안 하면 뭐 할 거야 하고 봉사도 하고 어디 가서 뭐 어려운 데도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인연 따라서 자기 능력 따라서 보살행을 설렁설렁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업짓는 게 아니야. 왜냐? 내 그 저기 주인이 주인 자리에 딱 있으니까. 주인이 주인 자리에 딱 있으니까. 주인이 주인 자리에 있지 않고 나가서 뭐라고? 저 일꾼들하고 같이 일한다? 그래갖고 품값 받으려고? 그 품값 받아서 어쩌자고, 그거. 자기 집안 일을 일꾼들하고 자기 같이 해서 자기가 품값을 받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그런 일을 하더라도, 그런 일을 하더라도, 아무 그런 거, 일꾼들처럼 그런 조건 없이 그냥 물르듯이 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알뜰해서 뭐 품값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하긴 하되 그런 거 나는 주인으로서의 내 자리에 딱 있는 거 수처작주하는 거 그걸 못하니까 이건 조업이라고 하는 업을 짓는 일이다. 구불구법도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것은 즉시 조지옥업이야. 부처 되려고 하는 것은 지옥업 짓는 것이다. 진리를 구하는 것은 지옥업 짓는 것이다. 진리가 뭔데? 부처가 뭔데 도대체? 뭐기에 자신을 두고 밖에 나가서 업을 짓느냐고요.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야. 이건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임재 스님이 하는 소리입니다. 하도 겁이 나서 내가 구보살 역시 조업이야. 보살을 구하는 것도 또 조업이다. 업을 짓는 거죠. 간경 간교 경을 보고 교를 보는 것도 역시 조업이다. 역시 업짓는 일이다. 불여 조사는 부처와 조사는 시 무사이다.
일 없는 사람이다 이게. 그러니까 해도 육도 만행을 해도 일 없는 입장에서 하는 거지. 일 없는 입장에서. 크게 뭐 먹고 살 거라고 그렇게 목을 매달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땀을 많이 흘리고 더 열심히 하더라도 그야말로 자기 마음에는 하나도 한다고 하는 것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사이냐. 이건 일을 해도 일이 없는 사람이고 만약에 그게 매달리고 하면 그건 이제 정말 유사인이 되는 거죠. 불효조사는 무사인이다. 소위로 유루 유루와 무루 무위가 위청정업이니라. 그래 되면 텅 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유루 유위 무루 무위는 청정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텅 빈 것이다. 공한 것이다. 청정업이라고 하는 건 공의 의미를 청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 업은 뭐 유의업이 됐든지 무의업이 됐든지 그 업은 다 텅 빈 것이다. 유일반 할독자 하야 일반 눈먼 머리 깎은 사람이 있어서 포깃반요하고 배불리 밥을 먹고 나서 변 좌선 관행호대 곧 좌선 관행 좌선도 좌선하면서 관행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앉아서 수행하든지 뭘 비파사나를 하든지 하는 모든 전통 그 선법을 전부 좌선 관행 이 속에 다 포함되는 거죠. 아니면 직관 타자를 하든지 그냥 앉아 있는 것만 하든지 아니면 뭐 주력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통틀어서 말할 때는 좌선 관행이야. 좌선 관행하는데 이제 이런 유가 있죠. 파착 염루 생각이 빠져나가는 것, 새 나가는 것을 딱 잡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불용방기야. 놓아서 일어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빠져나가는 것을 빠져나간다는 것은 계속 생각이 흘러가고 또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서 또 흘러가고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서 또 흘러가고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이 너무너무 속도 빠르게 변화가 아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끊임없이 망상이 말하자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지. 그걸 불용방겨 놓아서 일어나지 않게 한다. 대개 이제 참선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잡념이 많이 일어나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혼 구정이야.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고 고요한 것을 구한다. 되게 그렇잖아요. 시끄러운 것 싫어하고 고요한 것을 구해. 그래서 뭐 한참 좌선하고 있는데 무슨 뭐, 아이들이 무슨 뭐 여름에 수련 대회를 한다든지 뭐 하면 막 그냥 화를 머리끝까지 내가지고 공사도 못하게 하고 야단 법석을 떠는 거죠. 속에는 더 시끄러우면서 속에는 더 시끄러우면서 밖에 조금 시끄러운 거 그거 그냥 지나가면 가는 건데 하루 종일 하라고 해봐야 하지도 안 해요. 아들 아무리 떠들어봐야 잠깐 떠들다 말지 그 이튿날 새벽까지 못 떠들어. 그런데 그걸 못 참고 뛰어나와서 그냥 주지 어디 갔나 하고 막 그냥 막 교모 어디 갔나 하고 막 그냥 떠들어서 하는 거지. 그러면서 환경을 고요한 것을 구한다. 이제 안에 시끄러운 게 사실은 더 시끄러운 건데 밖에 시끄러운 것도 아무튼 그래서 그저 안이나 밖이나 고요하기만을 구하는 거야. 구정 고요한 것만 자꾸 구하나니 이런 것은 시 외도법이다 말이야. 외도법이다. 외도들이나 하는 짓이야 그거. 아 이게 전통 우리 저 교전 종전 최고의 스승, 우리 조계종, 특히 조계 전통 불교의 최고의 스승인 임제 스님이 이렇게 가르쳐서, 이게 전부 외도법이라고. 파착 염루하야 불영방기, 외도법이라고 했어요. 염원 구정. 아,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 왜 멈추려고 해? 그걸 왜 잡으려고 해? 안 일어나게 하려고 해?
그냥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값도 하고, 그래야지.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속에서 만상이 일어나서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값도 하고. 조사온, 이야, 주심, 간정하며 네 가지를 이제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그동안 이제 보통 전통 불교에서 수행하는 그 방법을 네 가지를 들었는데, 주심, 간정, 거심, 외조, 섭심, 내증, 그 다음 내증, 응심, 입정, 그랬습니다. 주심, 간정은 그대들이 만약에 주심, 마음을 머물러가지고, 무소주가 아니고, 무주가 아니고, 유주야. 마음을 머물러가지고서 말하자면은, 간정, 고요한 것을 관한다. 마음이 고요하기를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것을 자꾸 잡아서 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두를 한번 들고 이제 앉아있으면 화두는 금방 어디를 놓쳐버리고 또 망상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걸 이제 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를 화두라 해도 좋아요. 화두를 딱 멈춰둬, 주. 화두를 딱 멈춰둬가지고 항상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법이 있고, 거심 외조라. 마음을 들어서 밖을 이제 관조하는 거야. 이게 이제 지관. 앞에는 지고, 요거는 관이야. 그 비파사나가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야. 거심 외조 하잖아요. 내가 숨을 쉬면은 숨 쉬는 것을 예의 관찰하고,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것을 예의 관찰하고, 누구하고 싸워도 싸우는 것을 예의 관찰하면서 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역시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예의 관찰하고, 그래서 뚜벅뚜벅 조용조용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는 관찰법이 있는 거야. 이건 이것대로 하나의 수행이라고 그래 이제 생각을 해요. 거심 외조. 지금 이제 남방에서 공부해가지고 비파사나 하는 게 전부 거심 외조야. 마음을 들어서 밖을 비춰보는 거지. 밖으로 비춰. 그럼 숨 쉬는 거. 첫째, 숨 쉬는 것부터 살피잖아요. 숨이 들락날락 하는 거. 숨 뭐 한순간도 안 쉬고는 못 베기니까. 이게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숨을 쉬니까 제일 이제 그 좋은 거야. 살피기가 제일 좋은 게 숨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면은 걸어가는 걸 또 생각하는 거야. 걸어가는 것을 놓치지 않고 내 마음이 그 걸어가는 것을 따라가는 거야. 계속.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거 따라가고. 그러면 사람이 상당히 침착해져요. 침착하고 조용해지고. 왜냐? 또 하나의 내가 있어서 밖에서 드러난 나를 살피니까. 그래서 이런 수행을 한 사람은 사람이 아주 조용하고 침착하고 그리고 함부로 덜렁대지도 않고 그런 점은 있어요. 그중에 대표자 석일행 스님, 석일행. 석일행 하니 모르겠죠? 틱낙한. 그분이 아주 우리 세계에서 지금 제일 고수야. 틱낙한이 석일행이야. 우리로 하면 석일행을 베트남 발음으로 틱낙한 그러죠. 한문이야. 그쪽에서는 한문 거이니까 베트남도. 한문 우리보다 더 많이 쓰는 데가 베트남 아니니까. 전부 석자 써야 돼요. 석자 우리 스님들은. 베트남도 석자 쓰잖아. 스님들은. 출가한 스님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베트남 같은 거 시시한 나라, 미개한 나라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스님들이 만약에 속가에 성을 쓰면 이거 큰 잘못입니다. 반드시 석자 써야 돼요. 그런데 서류상에 뭐 꼭 그 필요하고 법적으로 필요할 때는 우리 속명이 있고 속성이 있으니까 그때 당연히 속명, 속성 써야지. 그런데 보통 불명 쓸 때는 무조건 석자 써야 돼요. 성 누구누구. 이제 그런 수행을 지금 우리나라 스님들도 미얀마에 많이 가가지고 공부해오고, 그래서 뭐 또 미얀마에서 직접 여기 뭐 어디 이제 지부도 체리기도 하고 공부해온 스님들이 또, 그걸 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것은 거심 외조입니다. 그런 것은. 밖으로 이렇게, 내 행동하는 것을 예의 주시하고,
놓지 않고 관찰하는 거. 관찰하는 내가 하나 있으니까 사람은 아주 침착해지고 그런 건 있어요. 그래도 뭐 그거 놓쳐버리면 역시 마찬가지야. 그냥 화내고 싸우고 뭐 똑같아요. 그런데 그 서기령 스님처럼 그렇게 아주 몸에 배어버리면은 아주 뭐야 철저히 배어버리면 아주 그 아주 사람이 적응하고 침착하고 실수가 없지 그런 사람들은. 그래 되면 실수 안 해요. 왜냐? 실수를 하기 전에 또 하나의 내가 실수하는 나를 살피고 있으니까. 그게 익숙해진 사람은 그게 나를 살피고 있으니까 살피고 있는데 실수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섭심내증이야. 내증. 마음을 이거 밖으로 흘러가는 마음을 걷어들여가지고 안으로 고요하게 맑게 하는 거야. 요거는 이제 안으로 자꾸 이제 그 보통 이제 뭐 진열을 관한다든지 하나의 무엇을 이제 관해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관인데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마음을 자꾸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전부 걷어들여가지고 안에서 녹여 녹이고 해서 나중에는 그런 망상이 깨끗해져가지고 이것도 이제 훈련을 쌓으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안으로 이제 맑을 징자니까 아주 맑은 물같이 깨끗해져 버려. 밖으로 일어나던 마음들을 전부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응심 입정.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가나선이라든지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마음을 응고시켜 뭉쳐 화두에 뭉쳐가지고 선정에 들어간다 이거지. 응자가 그 말입니다. 마음을 화두에다 엉기게 만들어. 엉길 응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얼음이 언다. 풀을 쓰면은 뭐 풀이 엉긴다. 죽을 쓰면 죽이 엉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그 마음이 화두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문제에다가 자꾸 이렇게 집중을 시키는 거야. 그럼 이제 마음이 엉기지. 거기에 이제 화두에 엉기는 거죠. 그러면 그 고개 이제 엉겨서 선정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이제 화경을 가지고 비유를 많이 하죠. 말하자면 지금 태양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저 뭐 태양 빛이 아무리 뜨거워봐야 불이 안 나요. 그런데 그 화경 돋보기를 가지고 딱 이렇게 대고 초점만 딱 맞춰서 종이 같은 거 내면 이렇게 있으면 한 5분만 있으면 5분 아니라 뭐 2, 3분만 있어도 불이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응심 입정이야. 마음을 옮기 흩어져 있는 그 태양 빛을 하나로 옮기게 만든 거지. 집결시키는 거지. 그 요즘 그저 태양열 전기하는데 집열판 이러잖아요. 집열판. 열을 모으는 거야. 여기는 집열이라고 하는 게 집심 입정이야. 응심이나 집심이나 마찬가지 모을 집자. 마음을 모아서 선정에 들어간다. 하나의 어떤 거 안정된 정은 뭐죠? 정은 이제 안정되고 고정된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네 가지가 거의 뭐 어떤 그 공부든 간에 뭐 주력이든 기도든 무슨 뭐 비파사나든 화두 참선이든 아니면 묵조선이든 이 모든 그 선정 수행이 전부 요 네 가지에 다 해당됩니다. 주심 간정 거심 외조 섭심 내징 의심 입정 여기 다 들어가요. 여시 지르는 계시 조작이다. 전부 조작이야. 조작백이야.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고. 그래서 육조 스님은 그동안 출가하기 전에는 세속의 어떤 관례, 그 당시 세속의 관례가 뭡니까? 충효거든요. 말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관청에 문지기만 하나 하더라도 아니면은 청소만 하더라도 관청에 아니면은 보통 백성도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만 되면 무조건 충성해야 돼. 그 다음에 효도하는 거예요. 그거 둘뿐이에요. 충효 둘뿐이야. 부모님들 효도하고 선조들에게 효도하고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울타리에서 요지부동이라. 그런데 뭐라고?
응우소주 이생기신 머물지 말고 그 마음 네 내킨 대로 써버려라. 꼭 그렇게 해라. 응자 응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충과 효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이생기심 네 마음 내킨 대로 써버리라 그 그게 우리 인간 마음의 본래 생긴 모습이다. 우리 인간 마음의 본래 생긴 모습이다. 어떤 법도 설정해놓고 그것을 하나의 고정관념화 해가지고 거기에 목을 메고 이것이라 해야 된다 하고 꼭 그렇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 아니야. 그 말 딱 듣고는 그만 정말 거기서 그냥 해탈해버린 거야. 충효라고 하는 거기에 그냥 해탈해버리고 호르몬이도 버려버리잖아. 바로 그냥 곧바로 어머니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갈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야 대단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생기기를 그렇게 생겼고 마음이 근본이고 그 근본 따라서 우리는 살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을 뭐 걷어들인다 붙들어맨다 아무리 여러분들 해봐요. 하루 24시간 참선한다고 앉아있어봐. 한 시간이 되는가? 한 시간이 안 돼. 10분도 안 돼. 10분도. 그새 그냥 미세 유주라고 해가지고 아주 미세한 흐름이 있는가 하면은 큰 흐름이 있어. 큰 망사. 이 생각이 났다가 저 생각이 났다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의식해요. 생각하면서도 의식해. 근데 의식 못하는 미세 유주가 있어요. 아주 미세한 그런 그 생각의 흐름은 그건 의식 못합니다. 내가 하고도 내가 생각 못하는 게 있어요. 미세 유주는. 그게 마음의 본령이라 마음이 본래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이게 죽은 물건이 아니니까 죽은 물건은 가만히 있지만 이거는 정말 펄펄하게 살아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도 그냥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도 그렇게 설정해놓고 이거다 저거다 할 일이 아닌 거라. 충성과 효도가 지상에서 제일 가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거야. 아 그게 아니구나. 사람은 사람의 본래 생긴 모습 그것을 이제 파악하게 된 거죠. 육조 스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시던 어머니를 버려버리고 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출가한 거하고 천이 차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또 중국의 그 당시 사회 통념상 어머니 호르몬이 그것도 호르몬이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다가 그것을 버리고 간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보통 혁명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천하의 육조 해능이 됐죠. 그런 용기와 그 참 그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그런 그 어름한 뗄나무꾼 총각인데 나무 장사나 하는 총각이었는데 속에는 그런 아주 당찬계가 있었어. 시여금 여마청법제인을 이것은 그대들 지금 여마 이렇게 청법하고 있는 그 사람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청법하고 있는 이것이 여마야 이렇게 이처럼 법을 듣고 법문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자마생 어떻게 그것을 닦고자 하며 어떻게 그것을 증득하고자 하며 어떻게 그것을 장엄하려고 하느냐 아, 그놈이 도대체 무슨 물건이기에 그걸 닦으려고 하고 그걸 정득하려고 하고 그걸 뭐 꾸미려고 하고 장엄하려고 하고 무슨 도덕적으로 무슨 뭐 점잖고 뭐 어쩌고 억지로 그만 생기먹은 대로 살면 될걸 왜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그 차 불시 수재물이다 그것은 그 사람 정법저인 지금 말을 하고 듣고 있는 이것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비구도 아니고 비군도 아니고 승도 아니고 속도 아니고 뭐 노도 아니고 소도 아니야 이거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무의진이냐 차별 없는 참사람이야 그 사람은 불시 수저물이야 닦을 물건이 아니야 이거는 닦아서 될 물건이 아니야 그대로라 그대로 그런데 닦는다고 그래 산다니까.
이 참 불교가 참 웃기는 일이요. 불시수제문이다. 그것은 저것자, 그것은 또한 닦는 물건이 아니다. 불시장엄 득제물이다. 장엄해서 꾸미고 무엇이 다듬고 뭐 이렇게 수행을 하고 해서 얻어질 물건도 아니다. 야 교타 장엄하면 만약에 그것으로 하여금 장엄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마음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장엄하고 내가 성질이 뾰족하니까 그걸 뭐 어떻게 좀 뭐 안 뾰족하게 좀 해야지 한다든지 예, 뭘 복이 없으니까 복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그것을 몰라 겉은 장엄될지 몰라도 그 속은 장엄이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을 장엄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일체의 물을 즉 장엄되겠니 일체 사물은 이건 이제 일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사람이 곧 일체고 일체가 곧 사람이야 주와 객이 나눠지지 않는 그런 경지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 그 전체적인 나거든 무의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그걸 결국은 일체물을 장엄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야. 2차 막차가라 그대들은 또한 착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긴 게 아니야. 그렇게 생긴 게 아니다. 그냥 본래인 본래인 그 모습은 부처고 뭐 중생이고 역시 그냥 한결 같은 것이다. 그저 이름을 부처다 보살이다 무슨 십신 십주 십행이다 뭐 괜히 그렇게 붙여 본 것이지 지어내서 이름을 지어내 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의 이름을 그냥 정말 정교하게 짓죠. 여러 가지로 지어서 한번 붙여 본 일이지 그건 결코 그렇게 이름 붙여질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잠깐 쉬었다죠.